섬김을 위한 준비의 달 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저녁 시간에 도창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님이 목회자 가정에 저녁 예찬을 준비하여서 배달해 오셨습니다. 마음이 다하고 정성이 다하고 주의 종을 말씀에 근거하여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쌓아진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김밥을 대접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줄지라도 이를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보아 성도님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가옴으로, 주님의 손길로 다가온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건강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의 복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없인 여김이 없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음식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음식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화되어져서 얻는 에너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에너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이 밤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